한 해 80만 명이 외국에 나가고 여행 지역도 다양화하고 있지만 환전할 수 있는 화폐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환율도 불리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법당 시주함을 터는 것은 물론이고 통신선까지 잘라 팔아먹고 있습니다. 1930년대 군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희귀한 영상이 미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군산항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해외를 갈 때는 현지 화폐를 환전하게 되는데요. 돈에서는 바꿀 수 있는 외화도 많지 않은 데다 환율까지 불리합니다. 연간 도내 해외 여행객만 80만 명인데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해외여행에 나선 도민들은 연인원 80만 명. 사상 최대 규모로 특히 최근 들어 패키지 단체 여행에서 탈피한 자유여행객들이 급속히 늘면서 환전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구할 수 있는 화폐가 많지 않습니다. 전체 도민의 3분의 2가 거래하고 있는 전북은행의 경우 외화는 달러와 엔화 등 지극히 한정돼 있습니다. 은행 경우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은행 권유드리거나 시중은행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외환은행이 전신인 KEB 하나은행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훨씬 저렴한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이버 환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환전한다 해도 무용지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 방콕을 제치고 여행지 3위로 선정될 만큼 최근 방문이 많아진 대만의 경우 사이버 환전한 대만 달러를 찾을 수 있는 지점이 도내에는 없습니다. 이제 영업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요. 변동폭도 조금 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세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올려놓지를 못합니다. 필리핀 페소나 베트남 동,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50달러, 100달러짜리 바꿔서 다시 현지 공항이라든가 호텔에서 환전하니까 아무래도 차액이 좀 많이 나죠. 실시간으로 환율을 비교해주는 사이트를 보면 미국 달러의 경우 최저 환율이 도내 은행권과 많게는 20원 차이가 납니다. 정부 공인 환전소들이 경쟁에 가세한 대도시의 경우 은행권의 환율도 낮아지지만 전라북도는 은행권의 환전 독과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적어 다양한 공급이 어렵다는 은행권의 변명이 수십 년째 계속되면서 환전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생활비를 마련한다며 전기줄까지 훔쳐 파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잡고 보면 동종의 전과자들이 많은데 불황의 그림자가 그만큼 짙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를 탄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사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윽고 법당 안에 한 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챙겨 나옵니다. 42살 김모 씨는 지난달 16일 익산의 한 사찰에서 80만 원을 훔치는 등 도내 종교시설을 돌며 600만 원가량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져갔는데 몰랐지. 농소에다 넣어놨을게.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 돈이 없어. 김 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 지난 2012년 출소했지만 불황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관 같은 데서 뭐 종업원 생활도 했다고 하는데 그 장기간 뭐 이렇게 특별한 직업을 갖고 온 건 아니고. 긴 불황에 전신주에 걸린 전선까지 절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김제 성덕에서는 50살 이모 씨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는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려 이곳에서 50m가 넘는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내다 팔았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아무도 없는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서 감전을 무릅쓰고. 올 들어 도내에서 검거된 절도 사건은 900여 건. 대부분 동종 전과자의 소행이었는데 출소자 취업률이 6%밖에 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복역수들의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출소 이후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기술 부족으로 직업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출소자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 교육이 더욱 절실합니다. 또 전과자에 대한 차별이 재발을 부추기는 만큼 사회적 인식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 13일 경찰차 6대를 들이받는 도주국의 주인공
40대 여성은 정신질환이었습니다. 이렇게 현행 운전면허는 심신미약여도 스스로 알리지만 않으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합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늦춰 경찰차를 들이받습니다. 30km 추격전으로 경찰관 3명이 다치고 경찰차 6대가 파손됐습니다. 운전자는 정신질환의 일종인 분열형 정동장애를 앓던 43살 정모 씨. 저는 그냥 전진밖에 안 했습니다. 지네가 가로막은 것밖에 없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운전대를 잡는 게 위험할 수 있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정 씨는 지난 2011년 간단한 신체 검사만 받고 일종 보통 면허를 갱신했습니다. 입원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면허시험장 민원실입니다. 시력검사를 포함해도 1분 안팎이면 면허가 다시 발급됩니다. 1종 보통은 시력검사만 해요. 2종. 2종은 안 해, 갱신은. 뇌전증과 치매, 조현병 등은 신고하게 돼 있지만 본인이 안 하면 그만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결격 사유자들을 건강보험공단이나 병무청에서 통보받아 한 달에 한 번 정밀 검사를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본인들이 자진 신고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선진국처럼 면허 관리기관과 의료기관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 심신미약자들을 관리하고 치매 환자는 지자체가 자진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80년 전 고급 자동차가 거리에 즐비하고 유람선까지 떴던 도시가 있습니다. 쌀 수탈기지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군산인데요. 그 희귀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유룡 기자가 그때로 안내합니다. 일장기를 입에 문 군견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군산 서초등학교 자리인 신사광장에서 펼쳐진 일제 기념 행사 모습이 생생히 기록된 것입니다. 금강 유람선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이샤의 모습은 순간 일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본에 보내지던 쌀이 그득히 쌓인 군산은 1930년대 전국에서 가장 번화하고 외색이 짙은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홍보용으로 재대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으로 갖고 갔다가 나중에 콜롬비아 대학에다가 기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수출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던 전북 수리조합 군산 출장소 건물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위용이 당당합니다. 보기 힘든 고급 자동차가 줄줄이 서 있는 택시 영업소는 부유했던 군산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통해서만 간접 체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전혀 다른 군산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진 탓에 식민 지배로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역사의 하나인 80년 전 군산의 실상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오늘 2,4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해고한 호남고속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벌 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심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구도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며 자신이 촛불민심이 요구한 과감한 개혁의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우석대에 수사관을 보내 학과와 교수, 태권도 특성화 사업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우석대 태권도 학과는 지난달 12일 전주에서 열린 문 전 대표의 지지 모임인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생 172명을 참석시키고 식사와 영화 관람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주에서 익산 춘포면을 가다 보면 만경강 구담교를 건너게 되는데요. 연결 도로가 막혀 위험한 고개 운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익산국토청이나 익산시 모두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익산의 구담교입니다. 다리를 지나온 차량이 10m 아래 도로를 가기 위해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합니다. 도로 폭이 좁아 한 번에 돌지 못하고 후진까지 합니다. 올라오다 보면 한 번 더 해야 꺾인다고. 힘들죠. 3년간 108억 원이 투입된 구담교는 제방 끝에서 끊겨 있어 건너편 도로를 가려면 길을 한참 우회해야 합니다. 전주에서 익산 방향으로 들어오는 다리 끝은 이렇게 차량이 직진할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다리를 건설한 익산국토관리청은 연결 도로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건설을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그때 하천 부역까지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래갖고. 관할인 익산시 역시 예산이 없다며 연결 도로 건설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청에서 정비 사업을 했으니까 그걸 연계시켜서 그 도로까지 내줘야 맞는 거 아니냐. 연결도로 30m를 세우는 예산은 넉넉 잡아도 20억 원 안팎. 한 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국토청과 수천억 원을 지출하는 익산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주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도내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준공 아파트 물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라북도의 미분양 아파트는 2,200여 가구로 2015년 말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준공 이후 미분양 물량이 800여 가구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추가 공급 물량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자문위원단은 어제 열린 회의에서 팔복동 산업단지의 용도 변경은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기부채납 토지도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는 팔복동 산업단지에 있는 특정 업체의 땅을 용도 변경해주고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는데 토지주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일이 내년 10월 18일로 확정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광주, 전남 등 3개 시도단체장은 오늘 전라도 천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내년에 전라가명에서 기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익산의 동물복지농장이 1심에서 패하자 즉각 항고했습니다. 닭 5천 마리를 사육하는 익산의 한 동물복지농장은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이 결정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40세 미만 청년들의 귀농, 창농이 집중 육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1년까지 매년 400가구의 청년 귀농, 창농 육성을 목표로 이들이 머물 게스트하우스와 체류형 가족실습 농장 등 임시 거주시설과 함께 체계적인 영농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도 초등 5, 6학년생과 중학생, 대학생 등 700명을 선발해 캐나다와 호주, 중국 등의 어학연수를 보내는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인원은 시군별로 배정되며 공인, 어학 점수와 생활 정도, 면접 등의 평가를 거쳐 선발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학교폭력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교육감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통해 교육부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9일에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없는 도내 6개 시군에 측정소를 추가 설치하고 미세먼지의 성분을 자세히 분석하는 집중측정소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전북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으며 경보가 발령된 횟수도 14번으로 전국 다섯 번째였습니다. 전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서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들은 오늘 전주시와 협약 내용에 반발해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 반입을 막아 오전 한때 쓰레기 처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전주시와 재협약을 한 소각 매립장 주민들처럼 고정 지원 금액을 향후 인상해 주거나 법대로 반입 수수료의 10%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여고생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는 감정노동에 내몰린 직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대해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이 현장 실습 협약서와는 다른 이면 근로계약을 작성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졌던 김제 지평선 중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에 대해 전교조가 꼬리 자르기식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